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마셰미는 그 쪼왜난 일당한테 이 죄송하다고 연신 굽석굽석이었었는데 이어도 개처럼 헤헤헤헤 거리면서 내려오던 마셰미니 얼굴색은 확 이그러졌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자신이 부하가 그 왕후과한테 총에 맞아서 다리를 다쳤는데 말입니다. 이 당한 건 자기네인데 오히려 찾아가서 헤헤헤헤 거리면서 굽신굽신해야 했으니 말이었죠. 이 뚜껑이 막 열려서 미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외난 일당한테는 뭐라고 못하겠는데 하여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디다 풀어야 되긴 되겠는데 하고 쭉 둘러보는데 근데 문득 한 만만한 놈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것은 바로 저번 회에서 이 모순이 생겼었던 그 범챙이들인데 그래 내 쪼에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내지만 너희는 범챙이들쯤이야. 마셰민 이놈이야말로 약자한테 더없이 강하고 이 강자한테 더없이 약한 그 제일 비겁한 놈이 아니겠습니까? 심지어 아까 요 범챙이를 겁나게 두들겨 패놨었지만 그래도 성에 안 찼다고 하는데 이 마셰민 이놈은 그놈들한테 조용하게 다가가서는 윽박 지르는데 어이 이 형님이 지금 기분이 영 아니거든. 그러니 이 좋게 좋게 얘기할 때 퍼뜩 기어 나오나? 어? 아니면 너희네 내일부터는 이 휠체어에 앉아서 출근해야 될 거요. 마셰미는 그 범챙이 머리채를 잡아서 휙휙 돌려놓고는 씩씩거리면서 나갔다고 합니다. 왕청 형님 이거 이제 어떡하죠?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 범챙이들 중에는 이름이 왕청이란 능마가 있었는데 딱 봐도 요 놈이 대가리를 서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경찰? 이미 늦었다. 그 느려터진 경찰놈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우리 이미 장애인으로 돼 있겠지. 요 눈가리를 팽글팽글 굴리면서 생각해보던 왕청은 뭔가 떠오르는데 잠깐만 저놈들이 아까 저 위쪽 테이블에 올라가더니 어떠했었지? 그 우리랑 하느냐 하던 놈들이 태도가 이 180도로 확 변해서 굽신굽신하지 않았니?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. 왕청은 아픈 몸을 이끄면서 겨우 일어나서는 이 옷에 먼지들을 툭툭 털어대는데 그리고 그 밀가락 안 남은 머리를 요 단정하게 샥샥 빗어 올리고는 요 제일 좋은 양주 한 병을 들고서 올라갔다고 합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. 왕청이 굽신굽신하면서 인사를 올리자 그 외난은 한번 힐끔 바라보더니 무시를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외난 곁에 짱쥔이 이 거들먹거들먹 거리는데 너 뭐야? 에? 뭔 볼일인데? 이 짱쥔은 외난이 곁에 있으면 항상 나서서 하느냐 하는 놈이잖아요. 저 이 아까는 참 고마웠습니다. 이리야 어찌됐든 형님들이 저를 도와서 더 큰 봉변을 면하게 되었네요. 저 여러 형님들과 이 친하고 싶습니다. 기회만 주신다면 왕청이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자 꺼져라 이놈아. 에? 너 같은 거한테 볼일 없다. 에? 이 짱주인이 한가운데서 확 끊으면서 꺼져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왕청은 멍해지는데 그는 큰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었는데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다들 점거하고 존경만 해줬으니 말이었죠. 왕청이 뻘쭘해서 이 손을 다시 들여오며 난처해 있지만 네, 그 저 외난은 보는 채도 안 했다고 합니다. 외난이 성격 아시잖아요.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은 마치 모두 다 쓰레기로 보이는데 그 교함이 끝인데 또한 저 후스나 당리 장리나 다들 똑같은 것들인지라 다들 그 왕청을 무시하는데 하지만 이들 중 류수왕은 달랐다고 합니다. 류수왕은 맨날 이 서광국장한테 차를 운전해주면서 수많은 상류 인사들과 접촉하잖아요. 하여 이 류 수왕은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제법 생겼다고 합니다. 이 왕청이란 놈이 몸에 걸쳐입은 셔츠이며 이 양복이며 시계며 엄청난 고가 제품이란 걸 한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. 이놈 스타일을 딱 보아하니 상류층에서 노는 놈이 분명한데 류수왕은 이 낡은 달 놈들과는 다르게 영활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잖아요. 그 난처해하는 왕청이 손을 꽉 잡아줬다고 합니다. 괜찮습니다. 에, 뭐 여기까지 일을 갖고 뭐 감사하고 뭐고 양주는 왜요? 뭐 한잔 하시려고요? 자 그러면 저랑 한잔 하시죠. 류수왕이 자기 잔을 들어 올려서 이 왕청한테서 한잔 받고 또 왕청한테 한잔 따라 올리고 쭉 건배를 하는데 그러자 왕청은 연신 고맙다고 하는데 자 이럽시다 저희 운전기사한테 이 전화번호를 하나 남겨주시겠습니까? 이것도 다 인연인데 우리 면목을 알고 이 친하게 지내시죠. 그러자 그럽시다 그럼
류수아는 흔쾌히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는데 자자 그러면 제가 소개를 좀 하죠. 여기 이분은 우리 난강구역의 강바즈 쪼웬난 큰형님이십니다. 류수왕이 억지로 소개를 해주지만 그 코대 높은 웬난은 계속해서 눈길 한번 안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왕청도 눈치를 채고는 더 이상 손을 안 내밀고 그냥 고맙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나머지 놈들은 에라이 됐수다. 뭐 딱히 인생이 별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인지라 건너뜁시다. 아바아바? 응? 저놈이? 강리창과 야바가 살짝 욱해나는데 아니 저 뜨개질이나 잘하는 놈이 곱다곱다 해주니까 이제 뭐 우리를 아주 개똥으로 보는데? 여자 내는 류수왕입니다. 저 시공항국에 서광 국장님이 차를 운전해주고 있죠. 아까 형씨들이 앞에서 싸우다가 이 맥주병 하나가 날아와서 내 대가리에 맞았거든요. 이것도 다 인연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살다가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전화하세요. 에? 경찰 계통이나 뭐 깡패 계통이나 내 류수왕이 전화 한 통이면 다 통합니다. 아바아바? 아바아바아바 빠바바? 그 뜻은 저놈 저거 뻥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이요.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저놈이 뭐 우리네 윗대가리인 줄로 알겠다고요. 이 왕청은 자 이럽시다. 오늘 술값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. 마음껏 더 드십시오. 그러자 류수왕이 또 피식 웃으면서 손을 휘휘 졌는데 형씨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아직 이 바닥에 대해서 뭘 잘 모르네요. 이 집 사자에 내가 돈을 줘도 못 받습니다. 어시구 이 류수왕이 큰 소리도 이제 점점 더 커져가는데 이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치겠죠. 그렇게 왕청이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는 떠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 이는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아까 시시거리면서 이 밖으로 나간 마셰미는 띠띠띠띠 당장에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. 야들아 양력서를 명년에 다시 쇄고 연장들 챙겨서 집합해라. 전쟁기다. 10분 이내로 다 여기 백마나이트로 도착해라. 아 그리고 그 아지트에 내 사무실에 걸어둔 산탄총 두 자루를 꼭 챙겨오고. 그렇게 마셰미는 나이트 입구에서 딱 버티고는 이 담배를 연대로 바꿔가면서 뻑뻑 피워대는데 이 세 번째로 새로운 담배를 물고서 이 불을 붙이는데 뿡 하고 승합차 다섯 대가 도착을 하였다고 합니다. 이 차문들이 드락드락 열리면서 거의 40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척척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왔니? 그 산탄총을 이리 줘봐라. 마셰미는 담배불을 끄고는 산탄총을 잡더니 철컥 장전을 하는데 근데 이 범챙이들은 왜 아직도 안 나온다냐? 안되겠다 우리 들어가서 직접 끄집어내오자. 마셰미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기세등등하게 안으로 우르르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안쪽에는 사장 슬레이와 이 보안들이 막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마셰미 형님 이는 지금 형님 제 가게에서 이러면 안 되죠. 슬레이는 본능적으로 그 마셰미는 가로막는데 네 이놈들이 지금 산탄총이며 이 긴 칼이며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그 자신이 술집이 무사할 리가 있겠냐고요. 비켜라 이놈아. 너랑 상관없는 일이다. 어마마마 그 마셰민과 슬레이가 문어구에서 실랑이질 하는 걸 왕청이 딱 보게 되는데 이제 어떡하지? 저것들한테 잡히면 끝이겠는데? 날 모르겠다. 야들아 살겠으면 나를 따라라. 바빠난 왕청은 자신이 친구 6명을 데리고 이 다짜고짜 위에 쪼웬난 쪽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형님들. 저 또 찾아왔습니다. 자 잠깐만요 형님 여기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습니까? 저도 좀 함께 앉읍시다 형님들. 왕청은 그 쪼웬난과 당리창 사이에 다짜고짜 커다란 엉덩이를 들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이? 당리창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놈은 보통 평민과는 생리 안 하는데 그야말로 당리창 이놈은 건달이 자부심이 좀 강한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저 문 밖은 북적북적한데 아이비키니 너 대가리가 몇 개야? 어째 하나 깨 부숴줘야 정신 차리겠니? 마셰미니 산탄총을 그 슬레하게 들이밀어서야 이놈은 어쩔 수 없어서 비켜섰다고 합니다. 그제야 마셰미는 이 우쭐우쭐하면서 술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산탄총을 척 올리는데 자 와봐라 이놈아. 아야 근데 이놈이 어디 갔지? 마셰미니 그 왕청이 원래 앉아있었던 테이블로 들어갔었지만 이놈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숨바꼭질이야? 꽁꽁 숨어라. 이 머리카락이 보인다?
당당하게 한 바퀴 쭉 돌아보던 마셰미는 그 눈앞이 상황에 화들짝 놀랐는데 저놈이 왜 저기에 앉아있는 거지? 네, 그 왕청은 지금 외나니 곁에 찰싹 붙어 앉아서 술을 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건배요. 그러다 외난 쪽의 놈들은 다들 어리둥절해 하는데 아니 이놈이 지금 왜 이러지? 오늘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친한 척 하냐고요. 네, 하지만 그 대가리가 팩팩 잘 돌아가는 류수왕은 이미 눈치챘었다고 합니다. 그럽시다. 그러면 형씨도 이 새해 돈을 더 많이 버세요. 류수왕이 왕청과 짠 해주면서 그 마셰민 쪽을 희끔희끔 바라보는데 네, 이러한 경우를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하지 않을까요? 마셰민은 멍해서 올려보다가 자신이 산탄총을 뒤에 부하놈한테 넘기는데 그리고는 이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이 성큼성큼 그 외난이 퇴불 방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. 난거 저 또 왔습니다. 근데 이 형님한테 볼일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. 바로 요 형님 곁에 앉아있는 요놈 때문에 찾아온 거죠. 야야야,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? 어? 이 어르신들이 즐기시는데 방해 말고 퍼뜩 일어나라. 우리 이 아직 볼 일이 남았잖니? 마셰민이 그 왕청을 툭툭 치자 왕청이 놈은 그새 달달달달달 떨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마셰민 일당이 산탄총에 긴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왕청 같은 일반 사업가가 언제 이러한 걸 구경이나 해봤겠냐고요. 뭐 하는 거요 당신들? 아까 때린 거는 당신들이고 이 맞은 거는 우린데 왜 또 우리한테 이러는 거요? 왕청은 안 가 하겠다고 이 팔을 막 퍼덕퍼덕 휘저대는데 하하 이놈 봐라, 우리 좀 싸네답게 이 당당하게 일어날 수 없겠니? 빨리 일어나라. 야, 뭘 멀쩡해서 구경만 하니?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. 마셰민이 명령이 떨어지자 한 덩치가 척 앞에 서는데 마치 한 개 커다란 산 같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한 손으로 그 왕청이 모가지를 꽉 잡아서 번쩍 들어 올리는데 네, 왕청이 놈은 워낙에 힘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꼼짝달싹을 못했다고 합니다. 난그 왕청은 겨우 그 외난을 불러대면서 불쌍하게 끌리워 가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외난은 무심코 그 왕청이 눈동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도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겠 습니까? 왕청은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함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놔둬라. 드디어 외난이 입을 여는 거였답니다. 네? 예? 마셰미는 깜짝 놀랐는데 난 금방 뭐라고 하셨습니까? 그러자 외난은 담배 한 대를 딱 꼬아물고 깊게 들이마시는데 걔를 놔주고 썩 꺼져라 이 말이다. 예? 마셰민 또한 지금 50명이 부하를 거느리는 깡패두목이잖아요. 이 수많은 부하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이죠? 왜나 형님, 저 다시 얘기 드리지만 형님한테 찾아온 게 아닙니다. 난깡이 저 왜나는 제 앞에서 이 멘트가 아주 확실합니다. 문제는 지금 저 범생이 놈이죠. 네, 마셰민 참으로 비열한 놈이 아니겠습니까? 자신이 조직원 다리를 아작낸 거는 왜나 일당인데 이 계속하여서 그 불쌍한 왕청한테 화풀이하려고 하다니요. 심지어 왕청은 이미 그 전에 마셰미한테 한바탕 겁나게 얻어 터졌었는데 말이죠. 마셰미는 요번에 이 친이 나서서 그 왕청을 확 잡아 끄는데 그러자 난 거 살려주세요. 류수왕아 제발 살려줘. 왕청은 이제 살겠다고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는데 놔라고 이놈아. 왜 나니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는데 왜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보이니? 어? 한 해보게? 왜 나는 그 죽은 명태 눈가리를 부릅뜨고 당장이라도 칠 것 같은데 루젠부핑 바도샹주라고 이 길을 가다가 불의를 보게 되면 함 나서줘야 되는 게 사나이가 아니겠습니까? 네, 마셰미는 얼굴색이 우그락부그락 하는데 사실은 말이요 내 올해 52살이요 근데도 난거 해줬으면 이만하면 된게 아이요. 말 그대로 난거 형제가 내 부하의 다리를 박살내놔도 내 뭐 한마디라도 했는가? 내가 난거를 이만큼 봐주게 되면은 그럼 난거도 내 멘즈를 좀 봐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? 하지만 왜 나는 썩소만 지는데 멘즈? 멘즈란 너가 그만큼 되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주동적으로 주는 거야. 그렇게 멘즈 줍소 하는 거는 구걸이나 하는 거지지. 나를 똑같은 말을 세 번 하게 하지 말라. 이제 그쯤 하면 됐고 꺼져라. 마셰미는 갑자기 수상의 맥주병을 들어서 쨍그랑 하고 깨부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 이거 보자 하니까 어디 놈이 이거 너무 막말하는데? 그래 니 그렇게 세야. 알았다.
함 해보자 이놈아. 그 마셰민이 왜 나한테 정식으로 선전포고하는 거였었는데. 그러자 왜 나는 하차. 니는 자신이 제사나를 택해도 꼭 이렇게 양력서를 택해야 쓰겠네. 알았다. 그게 정 소원이라면 보내줘야지. 나가보자. 웬난히 담뱃불을 확 끄고 일어나자 그의 의형제들도 다들 발떠덩 일어나는데. 그러자 말입니다. 이제 그 웬난히 곁에 잘싹 붙어있던 왕청도 이 발떠덩 일어나면서 큰 소리를 제치는데. 난거 저놈을 마음대로 해치우셔. 뒷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그러자 웬난은 그 왕청을 한번 힐끔 바라보고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나가는 거였었는데. 또한 곁에 당리창도 그 왕청을 한번 보더니 흥 하고 나갔고요. 이어 류수왕이 곁을 지나면서 그 왕청이 어깨를 톡톡 다독여주면서 한마디 해주는데. 형씨 많이 놀랐었죠? 이제 빨리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라고요. 요번에 류수왕도 안 도망쳤다고 합니다. 그러면 저 웬난 대 마셰민 이 둘이 결투는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